단어를 외워도 계속 까먹는다면 여러분 이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죠. 바로 갑니다. 바로 연상이에요. 자, 우리 바람은 영어로 wind라고 해요. 따라하죠. wind. 근데 바람에 관련된 단어 뒤에다가 OW를 붙이면 window, 창문이 됩니다. 바람을 맞이하니까 창문이죠? window. 두 개를 외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agree. agree. 여기 구리가 있어요. 어, 이거 구리네? agree. 서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this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disagree. disagree 하면은 동의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너 나한테 디스하지 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disagree. 어그립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다음에 cover 하면 덮다란 뜻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이 화장품 커버력이 좋아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cover 하면은 덮다란 뜻인데, 그러니까 덮어져 있지 않다, discover. discover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어딘가에 숨어져 있던 거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discover, 발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연상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가 연상이야. 그러면 더 좋아요. 연상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easy, 쉬워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쉽죠? easy, easy. 얘는 형용사입니다. 쉬운이라는. 근데 이거를 is 하면은 명사로 바뀝니다. is, 쉬움, 편안한 이란 뜻이에요. is. 좋아요. 근데 여기서가 this를 붙여요. 그래서 발음이 바뀝니다. disease. this is가 아니라 disease. 그러니까 쉽거나 편안한 게 아니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뜻이 됩니다. I have a disease. 나 큰 병에 걸렸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병은 나 병 걸렸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하는데 disease는 뭔가 진짜 큰 병에 걸렸을 때 많이 쓰는 말이고, 보통 우리가 아프거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잔병들 있죠. 그럴 때는 I'm sick. sick이라는 형용사를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disease, 큰 병이에요. 뭐 간암, 위암 이렇게 큰 병들. 다음은 river. river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river의 의미는 강입니다. 강. 원래 river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것. 그래서 강이라는 뜻이 됐는데 우리가 어원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강을 서로 마주보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돼. 그래서 rival, rival,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 라이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rival,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river, rival, 이렇게 파생됐다. 기억하면은 조금은 쉽게 외울 수가 있죠. 다음은 arrive가 있어요. 얘도 여러분 이 강 주변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돼요. 원래 AR이 옛날에는 to라는 의미로 썼어요. 도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river, river, arrive. 아하,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arrive 뒤에는 뭔가 장소라든지 뭐가 나오면은 꼭 전치사를 써주세요. I arrived in 천안. 이런 식으로 Frank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꼭 써줘야 됩니다. What time are you going to arrive? Did you arrive at the airport? 뭔가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전치사랑 같이 써줘라. 다음은 port라는 뜻이죠. 여러분 port 하면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면은 이 맨 처음에 유럽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데가 포르투갈이에요. 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 폴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폴트, 관문, 항구라는 뜻인데 폴트,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폴트.
import 하면 수입하다는 뜻인데 임의 의미는 임자 어디가 이 임이 아니라 바로 어디 안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입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사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드세요. 나는 이것을 수입하고 싶다. I want to import it. 이거 어디서 수입했어? Where did you import it? 이렇게 쓸 수 있는 수입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화에서는 수입하다라는 말을 쓸 일이 많지가 않겠죠. 왜냐? 우리는 수입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imported, imported, ed가 붙으면은 수입된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수입차 하면은 imported car 이렇게 쓰고 수입 맥주라고 하면은 imported be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수입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drink imported beer. imported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도 갈 수 있겠죠. export. x의 의미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export 하면은 수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Korea exports a lot of cars 하면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수출하다까지 port 항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연상을 하니까 조금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나요? 계속 공부해보죠. passport 우리 여권이라고 하죠. port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관문 또는 항구를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가 항구를 통과할 때 내야 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passport 여권이 되는 거죠. passport passport. Can you show me your passport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에어포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공항이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배만 있었어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러다가 이 배가 어디로 다녀요? 공중으로 다니죠, 비행기는. 그래서 공항이 에어포트가 된 겁니다. 에어포트. 에어포트. 그래서 공항이 된 거예요. 아, 이 포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공항이 너무 넓으니까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뭔가 넓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은 장소를 얘기할 때는 at을 씁니다.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음 표현은 여러분 support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port의 의미는 바로 뭐다?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잡고 있으니까 그 근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upport. support의 의미는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이 뿌리에서부터 너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지지하는 거야. I always support you. My father always supports me. Don't worry. I will support you until you die. 이렇게 쓸 수 있는 support. support. 지지하다라는 뜻이 되죠. 이 port라는 단어를 알아서 몇 가지를 빼내는 겁니다. 이런 동사들 여러분 정말 많이 써요. 우리 아들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my son is tired or gloomy, I always support hi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은 여러분 pose라는 뜻이 있어요. pose. 우리 pose의 의미는 뭐예요? 뭐 자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pose 좀 취해봐 라고 할 때 pose. pose. 자세를 잡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pose에서 oppose, oppose 하면은 뭐가 된다? 그 pose의 반대쪽에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대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oppose to, 보통 to를 많이 써서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것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 pose에서 그 pose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반대하다, oppose, oppos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inspect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spect의 의미는 to see라는 옛날 영어예요. spect, spect의 의미는
to see입니다. 혹시 spectru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죠. to see라는 뜻으로 inspect, 안을 보는 겁니다. inspect, 그래서 이 뭐가 문제가 있나 점검하다라는 뜻이 inspec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pector 하면은 점검자가 되겠죠. inspect, 그래서 gas inspector 하면은 가스 누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힘들고 여러분, 일단은 우리 단어에 초점을 두는데 얘는 spect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다, inspect, 안을 보니까 점검하다. 다음은 expect, expect 라고 하는데 이게 강세가 뒤에 있다 보니까 X가 X로 바뀝니다. E가 E 발음이나 되지만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E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expect, expect 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이 밖을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어날 일을 예상하다라는 뜻이 돼요. expect. 나는 프랭크가 나한테 저녁을 사줄 거라 예상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거죠. I expect that Frank will buy me dinner. 이렇게 쓸 수 있는 expect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pact 또는 spect의 의미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inspect, expec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의 의미는 suspect. suspect. 이 spect는 보다는 거죠. 근데 sus의 의미는 잡고 있는 이라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의심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suspect. 나는 우리 남편이 의심돼. I suspect my husband. I suspect my son. I suspect my girlfriend. 이렇게 쓸 수 있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spect 또는 pact에서 나와서 suspect, inspect, expect 이런 단어들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은 단어 외울 수 있어요. 다음은 spect, 보는 겁니다. re,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re의 의미는 다시 보는 거예요. 왜 다시 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respect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를 존경해. I respect my father. Do you respect me? 이렇게 쓸 수 있는 존경하다라는 동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 protect. 이 pro의 의미는 forward라는 뜻으로 앞입니다. 이 앞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뭐다? 그거를 앞을 미리 보고 이 사람을 보호하다라는 뜻. protect, 보호하다라는 뜻. 읽어볼게요. protect, protect, 보호하다라는 뜻이 되죠. 동사니까 my mother always protects me. When you are in trouble, I will protect you.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protect, 보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번 들어둔 알 것 같은데 또 까먹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까먹으면서 익히는 거다. 실수를 하면서 말을 해라. 이런 말하는 연습을 잡고 싶다. 천안, 동탄에 있는 분들은 팀 영어에 오셔가지고 제가 15년 동안 만든 정확한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천안이나 동탄에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프랭크쌤 영어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내가 영어를 못해도 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